뭘 그러고 울터? 밥이나 먹지. 그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. 구토 형님께서 제주도 내려가서 농장하신다고. 언제까지 있으래? 일주일 정도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. 어디로 가냐? 블라디보스톡이요. 블라디보스톡? 거창하네. 뭐 독립운동이라도 하시나? 다 드신 거죠? 아니 저기 일주일로 알고 있을게요. 그 전에 가면 더 좋고. 우린 괜히 돈 몇 푼에 그쪽 사람들하고 엮이기 싫으니까. 자자. 나랑 자고 싶지 않아? 이리 와. 자자. 괜찮아. 상관없어. 어차피 곧 죽을 텐데 뭐. 아껴서 뭐해. 정말 괜찮아. 이리 와. 그런 게 아니고. 난 안 괜찮아가지고. 뭐? 야, 미안하게 됐다. 아니 나도 그 취향이라는 게 나도 있어가지고. 아니 뭐 난 뭐 그냥 뭐 아무나 자자고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뭐 내가 자고 뭐 그런 사람인 줄 알아? 무슨 자신감이야? 밥 먹으러 갈래요? 안 고파요? 고프죠? 아니, 별로 고프진 않아요. 물에 먹을 줄 알죠? 이 집 물에가 죽이거든. 아직 육지 사람들은 모르는데라 조용하기도 하고. 난 다 괜찮은데 죽으면 이 집 물에 못 먹는 게 제일 아쉬워. 이모 잘 먹을게요. 응, 맛있게 먹어. 야, 이거거든. 이런 거 잘 못 드시나 봐. 초딩 입맛인가? 냄새가 별론가? 싫으면 말든가? 자기만 손해지 뭐. 야, 밥 먹으러 가자. 별로 생각 없어. 가자. 맛있는 거 사줄게. 보려고? 응. 죽기 전에 한번 먹어보려고. 네가 그때 죽었어도 못 잊을 맛이라며.
못 먹는 거 아니었어? 못 먹기는 없어서 못 먹어. 내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물회거든. 그 어릴 때 그 우리 집이 바닷가여가지고 집에 먹을 거 떨어지면은 엄마가 곰팡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남은 해산물 주워다가 초장에 설탕 쫙 뿌려서 항상 만들어줄 거 했거든. 그래서 울도 난 지겹다고 자기는 물의 냄새도 맡기 싫다고 막 그랬어. 근데 난 이상하게 너무 좋더라고. 지금도 물에 보면 그때 엄마 생각 같이 나고 엄마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좋아. 뭐냐, 너 안 먹냐? 네 것도 내가 먹나? 왜 이래? 내 거 건들지 마. 누가 안 먹는데?